안녕하세요. 나은피 건강운동연구소의 박대선, 함께해 주실 박희재 선생님입니다. 배드민턴에 있어서 컨디셔닝 유지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은 경기 중, 경기 후 컨디셔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가 간편한 여러 가지 소도구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짧은 폼롤러를 사용해서 컨디셔닝 유지 운동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드민턴 경기를 진행하다 보면은 경기와 경기 사이에 대기 시간이 길 때가 많고 때로는 30분 이상 대기해야 되는 일도 겪어보셨을 텐데요. 가만히 앉아서 대기하다 보면은 열이 식고 몸이 굳거나 다시 끌어올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이때 컨디션을 빠르게 끌어올릴 수 있는 5분 운동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발바닥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폼롤러에 발바닥을 올리고 체중을 꾹 눌러줍니다. 이때 뒤랑 앞쪽으로 롤링을 해주시면 됩니다. 발가락은 가만히 있지 말고 위아래로 이런 식으로 움직여줍니다. 자, 이번에는 정강이 앞쪽 근육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폼롤러에 정강이 앞쪽을 대시고 가볍게 체중을 실어서 움직이도록 합니다. 앞쪽 뿐만이 아니고 가볍게 사선으로 돌려서 옆쪽 라인, 정강이 외측 라인까지 체중을 실어서 풀어주도록 합니다. 이번에는 종아리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쪽 발을 올리시고 무릎을 펴신 상태에서 좌우로 가볍게 이렇게 흔들어주면 되겠습니다. 또한 발목을 위아래로 움직여주시거나 더 강한 깊은 자극을 느끼고 싶을 때는 다리를 교차하시고 엉덩이 한번 올려서 엉덩이를 올려서 위아래로 롤링을 하면 되겠습니다. 하나 키포인트로는 종아리 아랫부분만 하는 게 아니고 윗부분까지 푸시게 되면은 좀 더 효과적으로 릴리즈를 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때 5분 이내로 짧게 마사지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키포인트입니다. 너무 오랜 시간 마사지를 하게 되면은 근육이 이완되어서 다시 컨디션을 끌어올리기 힘들기 때문에 짧게 하는 거를 키포인트로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경기 후의 리커버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다음날 허벅지 내측, 종아리 등쪽과 같은 부분이 뻣뻣함을 느끼실 수가 있는데요. 운동 후에 이러한 릴리즈를 해주게 되면은 하기 전보다는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다음 동작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후에는 10분에서 20분 정도 충분히 릴리즈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 주로 뻣뻣했던 부위를 집중적으로 풀어주시고요. 조금 전에 배웠던 종아리 마사지도 함께 해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자, 오늘 경기 중 대기 시간과 경기 후에 하는 리커버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 알아본 운동들은 경기가 없는 날에도 자주 해주시면 컨디셔닝 도움에 좋을 것 같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릴리즈만큼 트레이닝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난 시간 챕터 4 꿀벅지 만들기 편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